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삼국지의 중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조조가 원소를 대파한 관도전투, 유비가 제갈량을 찾은 삼고초려, 우촉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격파한 적벽대전, 사마의 계책에 의한 맥성에서 관우의 죽음, 제갈량의 만류에도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비가 치른 이릉지전, 백제성에서 유비의 죽음, 제갈량의 북정과 출사표, 그리고 오장원에서 제갈량의 죽음. 이 중에서 오늘은 조조가 화북의 패자가 되어 훗날 위나라를 세우는 결정적 기반을 마련한 관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관도대전은 후한 말 200년 2월부터 10월까지 화북의 관도에서 치러진 조조와 원소의 전투라고 설명합니다. 관도라는 지명은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에 위나라 해왕이 만든 인공운하인 관도수에서 비롯되었는데 관도수는 명나라 때 말라서 지금은 없습니다. 관도의 위치는 현재의 허난성 정저우시 중무현 근처로 서쪽으로는 낙양, 동쪽으로는 개봉과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재는 운하에서 광활한 평야로 변했는데 황하의 잦은 범람이 관도뿐만 아니라 이 일대 여러 지명의 위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도에 가도 전투를 연상시킬 만한 유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도 전투는 적벽대전, 이릉지전과 함께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도대전은 좁게는 관도에서 벌어진 전투이지만 넓게는 원소와 조조가 이 일대에서 벌인 일련의 대결을 합친 전투를 말합니다. 그 전초전이 바로 백마전투로 이 전투에서 원소는 알량을 잃게 되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소와 조조는 이 전투에서 처음 만나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고 둘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원소는 후한시대 명사를 많이 배출한 연암군 출신으로 증조부 원안이 사도가 된 후 4대에 걸쳐 5명의 삼공을 배출한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 조조는 폐국 초연 출신으로 원소만큼은 아니지만 전한 개국공신인 조참의 자손입니다. 후한 제11대 환제 시기에 조조의 명목상 할아버지가 환관 최고직인 중상시 조등이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조등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명 모두 명문가 출신이지만 젊은 시절 둘의 행동은 거의 개망난이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명사들의 일화를 적은 세설신화에 나온 유명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보면 어느 가문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둘은 몰래 숨어들어 밤에 도둑이야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도둑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조조가 신부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신부를 겁탈한 후 원소와 함께 도망쳤는데 도망치다가 원소가 탱자 덤불 속에 빠지자 조조가 도둑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사실이라면 조조는 인면수심의 성폭력범이고 원소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어수선하여 잔혹한 임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폭 깡패로 살다가 죽었다 한들 고개가 끄덕여질 수준이었죠. 특히 조조의 비인간적인 면은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탁의 목을 베려다가 실패한 후 고향으로 도망칠 때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지내던 여백사의 집을 찾아가지만 오랜 친구의 아들을 대접하기 위해 여백사의 가족이 뒷마당에서 돼지를 잡을 때 돼지 잡는 방법을 의논하는 모습을 자기를 죽이려는 모의로 오해하고 여백사 식구를 모조리 죽여버린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조조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약관을 지나고 철이 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가 20살에 복양의 현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조조도 20살에 관계로 진출한 이후에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외척 하진이 환관을 주멸하기 위해서 동탁을 불렀을 때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여 황제를 확보하자 원소와 조조는 모두 도망쳐서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원소는 기주로 도망친 후 라이벌 중 한 명이었던 유주의 공손찬을 멸하고 황하 이북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며 업성에 주둔하면서 당시 최대 군벌이 되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황건의 자녀 세력 청주병을 중심으로 서주의 도겸,
회남의 원술, 완성의 장수, 동탁을 죽인 여포 등을 물리치며 황하 중류와 하류 최대의 군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96년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낙양에서 자신의 근거지인 허창으로 이주시키며 대장군이 되면서 어명을 근거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북의 세력이 원소와 조조에게로 모이자 둘의 대결은 시간 문제가 되었고 화북의 패권을 두고 이 둘이 펼친 대결이 바로 관도대전인 것이죠. 관도대전의 전투기간은 설명하는 매체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1년 넘게 보는 경우도 있고 1년 미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읽은 책에서는 관도대전의 기간을 2년여로 보고 있습니다. 원소와 대결을 펼치기 전에 조조는 눈의 가시를 하나 제거해야 했습니다. 바로 동쪽에 있던 유비였는데요. 유비가 원소와 힘을 합쳐 쳐들어올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조는 200년 1월 원소가 아직 진군하지 않았을 때 신속하게 서주를 쳐서 유비를 격파하려 했습니다. 이때 원소의 참모 전풍이 지금이 바로 조조의 근거지인 허창을 칠 기회라면서 진군을 상소하였지만 원소는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조조는 합의성을 공격하였고 관우를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도망쳐서 원소에 귀하였습니다. 조조가 관도에 돌아오고 나서야 원소는 허창을 치기로 하였는데 전풍은 이제 상황이 변했다며 반대했지만 자기의 반기를 들고 군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0년 2월 원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업성을 출발했습니다. 황하 북쪽의 여양에 도착한 원소는 황하를 건너 백마와 연진을 취하고 관도를 빼앗은 후 조조의 본거지 허창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곽과 순욱과 회의한 결과 수비로 맞서기로 하고 관도에 주력군을 두고 원소를 기다렸습니다. 원소는 여양에서 알량을 파견하여 백마를 포위했습니다. 조조는 포위를 풀기 위해 순유가 제시한 성동격서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연진으로 북상하여 원소의 후방을 치는 모습을 보여 원소군 일부가 연진으로 향할 때 조조가 기병을 이끌고 백마를 기습하였습니다. 이때 관우가 적중에 들어가 알량을 한 칼로 쳐서 죽인 것이지요. 주장을 잃은 원소군은 와해되었고 조조는 백마의 포위를 풀어냈습니다. 알량이 백마에서 전사하자 원소는 기병대장 문추로 하여금 유비와 함께 연진으로 보내 조조를 공격하게 했지만 조조 측 순유의 계략에 속아 문추도 난전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연의에서는 관우가 문추의 목도 뱀 것으로 나오지만 정사에서는 관우가 연진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후 양군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는데 원소의 군사인 허유가 조조는 주력군을 관도에 포진시키고 있으므로 병력을 나누어 허창을 급습하면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상소하였지만 원소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치가 계속될수록 군량이 부족했던 조조가 불리하기 때문이었는데 마침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유가 조조에 투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군량비가 쌓여있는 오소를 기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때 원소는 직접 관도를 공격했는데 조조는 맞서 싸우지 않고 성 안에서 방어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오소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한 원소군은 동요하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던 장압 등이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 틈을 타서 조조는 총공격을 감행하였고 원소군은 크게 패하여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원소는 겨우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7만이 사망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관도 전투 이후 조조는 군량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순욱이 원소를 쫓을 것을 주장하자 201년 황하를 건너 북상한 후 창정 전투에서 또다시 원소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에 원소는 업성으로 돌아갔고 조조는 허창으로 개선하였는데 원소는 패배의 충격으로 202년 5월 사망하였고 이렇게 관도대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소가 사망한 후 후계자는 관도전투 이래 같이 움직였던 장남 원담이 되어야 했지만 막내 원상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원담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담에 가세했던 장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생겼고 그렇게 원소의 진영은 그의 사후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내분이 계속되자 결국 원담이 조조편에 가담하였고 204년 8월 업성이 조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조조는 당연히 원담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토산을 쌓고 지하도와 참호를 건설하는 등 어렵게 얻은 업성은 폐허가 되어버린 후였죠.
조조는 업성을 중수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업성이 난공불락의 인공유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관도대전의 승리로 이제 조조는 사실상 화북을 통일하고 천하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